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석영분재원 꽃요셉입니다. 지금 작업하다가 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침백 소품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도 이 침백 소품 작업하는 것을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지금까지 쭉 키우고 있는 이런 상태, 수세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소품 소재입니다. 자,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세밀한 곡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두면 기본 줄기의 굵기와 가지 굵기가 비슷해지면서 연대감도 없어지고 또 곡이 무뎌지기 때문에 가지를 적당히 정리해서 소품 소재에 걸맞게 기본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손을 봐가면서 완성목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근장부에 덮고 있는 흙을 조금 드러내니까 이제 나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자, 우선 이큰 가지, 아주 큰 가지, 조금 사리를 낼 정도로 남기고 자르고, 또 이쪽에 계속 이렇게 가지를 신장시키기만 하면은 밑에 장가지들이 도태되어 버리고 장가지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장가지를 만들려면 적절하게 전정을 해가면서 장가지도 키워나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가지를 좀 솎아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속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 별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길게 난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안에서 또 싹이 좀털 부분은 털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길게 자란 가지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솎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과 노출시킬 부분에 사리를 살짝 내보겠습니다. 사리는 일단 나무의 멋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 측에서 봤을 때에 그 사리 부분이 잘 노출되는 식으로 사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뭐 뒤편이라든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내봐야 그 나무를 돌려서 보지 않은 이상은 그 사리 난 부분을 감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리와 전체 나무의 수형 배치와 가지 배치 등이 조화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전면에서 충분히 사리의 멋을
엮일 수 있도록 전면을 위주로 일단 사리를 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충분히 사료를 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건장구 주변에 사리는 충분히 내었습니다. 뿌리 있는 부분까지. 네. 한쪽은 남겨야 되겠죠. 네. 형성층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면은 나무의 생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리를 낼 때는 전체적으로 형성층이 끊기는 형태의 사리를 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아주 천천히 나사 형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60도가 되죠. 그런 식으로 회전형으로 서서히 사리를 내는 것은 또 무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휘둘림은 되지 않고 스크류 형태의 회전하는 식으로 사리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낼 때는 적당한 각도로 잘 내어야 나무의 생명에 지장이 없이 또 자연스럽게 모양이 나겠죠. 자연 상태에서의 나무는 나무 자체가 이렇게 등나무라든가 하는 식으로 등굴성으로 이렇게 휘감는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나무들은 그렇게 360도 회전하는 식으로 자라지 않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형, 그런 형태의 수형일 때는 회전형의 살이 내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울리게. 아무 나무나 그냥 회전하는 식으로 내어서는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의 의미에 맞게, 문제의 의미가 뭐냐? 문제란 무엇인가? 자연 수목을 모티브로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이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위적이지만 자연스러운 것. 너무 인위적인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연에서 있을 수 있는 형태. 예. 도대체 이건 자연에서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략 이 정도로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가지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가지가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만 기다리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면서 석영분재원의 유튜브 영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분재 알고 싶어서 이제 입문하시게 되는 그런 동호인들에게도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